왔어? 어떻게 잘 지내?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해서 정신없지? 그래.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막 수험생이라서 더 부담스럽고 막 조금 더 적응하는데 힘들 거야. 내가 너에게 좀 전달할 게 있거든. 꿀팁 몇 가지를 좀 알려주려고 해. 내가 얼굴을 막 들이대고 좀 조용조용 하니까 얘들아. 우선 좀잘 들어봐봐. 힘들지?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딱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제 수능이라는 것도 있고, 대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러한 어떤 명사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되게 힘들을 거야. 막, 적응도 해야 되고, 그리고 통합과학이라는 이 과목 자체가 진짜 어렵잖아. 막, 갑자기 듣도 오지도 못했던 빅뱅 우주론, 정상 우주론에 뭐, 쿼크 나오고, 막, 우주 초기의 원소들 나오고, 막, 이온 결합, 공유 결합에다가 그냥 막,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 잘 버티고 있고, 잘 해주고 있어. 자, 우리 근데, 조금만 욕심을 내보자. 이제, 고1 첫 중간고사입니다. 당연히, 첫 시험이고, 그리고 이제, 고1 첫 중간고사부터, 내신에 반영이 되니까, 잘 봐야 되겠어, 못 봐야 되겠어? 잘 봐야 되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중간고사를 잘 보겠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몇 가지 이제 꿀팁을 좀 알려줄게. 우선은 자 내신 시험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신 시험은 누가 출제하니? 그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는 거잖아. 그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무조건 잘 들어야 돼.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건 무조건 필수야. 그 다음에 장풍이랑 같이 이제 복습도 하고 예습도 하면서 좀더 살을 붙이고 좀더 탄탄해지는 거지. 알겠지? 자, 그러면 우선 첫 번째 내신 꿀팁 첫 번째가 뭐냐면 니네들 학교, 학교에서 출제되는 그 유형을 분석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각자의 학교의 내신 기출 문제 있지. 그거를 빨리 받아서 유형을 파악해야 돼. 자, 예를 들어 볼게. 아, 우리 학교에서는 별의 진화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또는, 아, 물리 파트가 좀더 어렵게 나오는데? 아, 물리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많구나. 아, 이런 문제가 서술형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구나. 아, 탐구 활동이 서술형으로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유형들이 있을 거 아니야. 유형들. 그 유형들을 파악해야 되는 거야. 어떤 사이트를 이용해서든지 아니면 선배들한테 부탁을 해서라든지 이 기출. 학교마다의 그 기출 문제를 빨리 우선 파악을 해야 돼. 그래야지 거기 맞춰서 공부를 할수 있을 거 아니야. 두 번째 팁은 뭐냐면 무조건 시험은 변별력 있는 문제를 출제하려고 하지. 그러니까 뭐 20문제 중에 뭐 4, 5문제는 어려운 문제, 아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그 어려운 문제가 어떤 단원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단원들을 너희들이 정말 완벽하게 이해가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시험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의 위치를 우선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하고 내가 어떤 단원을 어려워하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그 단원이 무엇인가를 빨리 파악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제일 잘 알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를 해봐야지. 뭔지 알겠지? 공부도 안 했는데 무슨 내가 어디가 부족하고 어디가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데 그 문제의 함정들을 내가 잘 피해서 문제를 풀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연습해야 돼. 세 번째는 이거 제 꿀팁인데 학교에서 통합과학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그 통합과학 선생님들이 전공했던 과목이 있을 거야. 즉, 물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인지, 화학을, 생명과학을, 지구과학을 전공하신 선생님인지를 꼭 먼저 파악해야 돼. 그렇다면, 만약에 물리학을 전공하신 선생님들께서 통합과학을 강의하신다, 그러면 물리학이 어려워진다고. 화학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생명과학을 전공하시면 생명과학 부분이 더 까다로워진다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선, 내 자신의 위치와 그리고 내 주변의 학교에서의 환경, 기출 문제 및 통합과학 선생님들의 전공 과목을 꼭 파악해라. 이것은 내신 시험 대비의 첫 번째 꿀팁이에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된 다음에는 이제 내가 내 실력을 키워야 될거 아니야. 근데 나는 진짜, 나 진짜 이거
야, 우리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면 안 되겠냐? 뭔 말이냐면 시험 끝나고 꼭 후회하잖아. 시험 끝나고 다 끝난 다음에 아우 나 미리미리 시험 공부 준비할 걸. 아우 나 진짜 기말고사 때는 시험 진짜 잘 볼 거야 하는데도 기말고사 때 또 벼락치기 한다고. 자, 지금 통합과학을 어떻게 만점을 받고 1등을 받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고민만 계속 하다 보면 걱정이 쌓이고 걱정을 하다 보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면 얘들아 굉장히 의욕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행동해, 행동. 그냥 행동해. 지금 바로 시작해. 그냥 무조건 백신부터 파. 완자부터 파. 무조건 먼저 행동하면 얘들아 그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야. 알겠지? 걱정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내가 시기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시험 4주 전이야. 무조건 얘들아 한 달 전부터 무조건 준비를 해야 돼. 자, 과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말해봐. 개념. 개념. 개념을 알아야지. 그럼 얘들아 너희들 개념을 잘 알아?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의 차이점이 뭐야?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점이 뭐야? 설명이 돼야 돼. 설명이 되어야지 완전히 이해가 된 거지 이게. 그냥 아우 이해하는 척한단 말이야. 알고 있는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고등학교 때 문제가 되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는 척, 이해하는 척 하면 안 돼. 그러면 시험 성적이 무조건 낮아. 통합과학은 더더욱 그래. 그러니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본 개념을 4주 전부터 차근차근 해줘야 되고 학교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배운 다음에 백신 그리고 완자로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럼 좀 더 탄탄해진단 말이지. 자, 이제는 시험 3주 전. 자, 이제는 개념을 정리했다면 얘들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뭐 장풍의 엔제라던가 아니면 뭐 속전속결 노만바 뭐 이런 것들의 문제를 계속 돌리는 거야. 문제를 돌리는데 야,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당연히 좋지. 근데 난 더 중요한 게 있다 생각해. 아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알으라고 했잖아. 알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자, 문제를 틀렸어. 틀리면 얘들아 굉장히 갑자기 우울해지고 막 아우 나는 바보 같아. 뭐 나 갑자기 막 밑으로 동굴 속으로 빠진 애들 있다고. 차라리 지금 틀려. 틀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때 안 틀리면 되잖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틀렸지. 좌절하고 우울한 것은 얘들아 없어도 돼. 다음에 안 틀리면 되니까. 근데 틀렸을 때 왜 틀렸는가를 꼭 파악해야 돼.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건 오늘 이해가 됐는데 일주일 후에 또 풀어보잖아? 또 틀려. 그럼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거야. 아, 솔직히. 이해가 어려우면 무조건 게시판에 글 올려. 해결해 줄게. 알겠어? 내가 왜 있니? 그런 거 해주는 거잖아, 내가. 그러니까 사소한 거라도 막 질문 올려. 알겠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얘들아 계속 그 개념을 좀 더 탄탄하게 문제 풀이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체크하는 게 아니란 말이지. 실력을 보강하는 거지. 그래서 3주 전부터 문제를 잘 풀면서 보강을 하고 자 이제 일주일 전이야. 일주일 전부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백지노트라는 걸 활용해. 백지노트. 자, 백지노트가 뭐냐면 내가 중고등학교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거야. 야, 이제 우리가 그냥 아는 것을 그냥 오지선 따로 찍는 게 아니야. 이제 서술형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는 것을 찾고 자꾸 글로 말로 표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그 글로 표현하는 것이 이게 연습. 그냥 아는 것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 내가 나중에 그냥 이쁘게 쓰면. 아니야. 서술형은 얘들아 연습이 필요해. 연습.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은 내가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써보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서술형 대비와 기본 개념의 정리와 이해와 이것이 한 방으로 해결되는 아주 중요한 컨텐츠가 바로 뭐냐면 백지노트야. 백지노트를 어떻게 활용하냐면 중단원, 소단원, 그리고 각각의 제목들을 적어요. 제목들을 적은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을 다 써내려가는 거야. 응? 개념을 다 써내려가. 예를 들어서 빅뱅 우주론 적어.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일정, 밀도, 온도, 감소. 아는 것들을 싹 적는 거야. 다 적어보는 거야. 그러면 그 백지노트가 완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완벽하게 기본 개념이 정리된 거고 용어도 암기가 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렇다면 이제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2, 3일 전에는 여러분들이 백지노트와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고 점검을 해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면 무조건 만점입니다. 하기 싫어서 이제 안 하는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고1 첫 시험. 아무도 밟지 않는 눈밭이야. 아무도 그리지 않는 흰색 도화지야. 그 밑그림을 지금 어떻게 그리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첫 발자국 그리고 이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우리 조금만 노력하자.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있고 잘 적응하고 있어. 힘든 거 다 알아. 통합과학 너무너무 어려운 거 다 알아. 알지만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한번 해내보자. 해보자. 할 수 있어. 해보지도 않고 할 수 없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건 이건 정말 핑계야. 알겠지? 해보자. 믿는다. 어? 나 진짜 너희들 응원해. 난 진짜 시험 잘 보면 좋겠어. 통합과학은 무조건 만점 받았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힘을 내면 그리고 조금만 더 이 방법으로만 열심히 한 번만 해봐. 그러면 탄력 받으면 기말고사까지 쭉 가. 알겠지? 해보자. 바로 지금부터 바로 내일부터 할게. 야 내일부터 한다고 이러면 내일이 내일 모레 된다고.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 바로 시작하자. 너희들의 미래는 너희들이 바꾸는 거야. 그 미래의 첫 단추입니다. 파이팅 하자. 응원할게. 다음에 또 만나. 알겠지? 간다. 열심히 해. 후회 없이.